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나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포항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 시기가 평소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2월과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개나리는 다음 달 11일, 진달래는 다음 달 15일에 제주도에서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공공 부문에만 해당했던 차량 2부제 역시 일반 시민도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포항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이었고 여진도 이어졌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구 동쪽 50km 해상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비교적 먼 바다에서 일어났고 진앙의 깊이가 땅속 21km로 깊어 큰 진동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지진을 알아채지 못했고 포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119 신고도 3건에 그쳤습니다. 밥 먹다가 뉴스 보고 봤거든요. 봐서 지진 났는 거 알았거든요. 암 치료 따는. 한번 공포에 떨려가지고 한번 맞았나한테 응하면 공포에 떨려 안 그러니까 조금. 오히려 진앙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북 경산 등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TV 시청하고 있는데 건물이 한 두 번 정도인가 흔들흔들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54분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진동나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제 주머니 전화 있는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바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규모 2.5의 여진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주와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정상 운행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문제없이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던 포항 주민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가 예년보다 3일에서 5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는 2월과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아 올해 대표적인 봄꽃인 개나리 진달래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나리는 다음 달 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구 3월 15일, 대전과 강릉 3월 22일, 서울은 3월 24일쯤 개화하겠습니다. 진달래는 다음 달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구 3월 22일, 강릉 3월 24일, 서울에서는 3월 26일쯤 꽃이 필 것으로 보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쯤 뒤로 서울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쯤 봄꽃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 휴업이나 수업 단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것도 공공부문의 국한에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공공부문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학교에서는 휴업과 단축 수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에 수업시간 단축, 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비상저감 조치에 동참해야 합니다.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에서는 미세먼지를 4.7%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도권만 시행할 때보다 최대 2배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와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 8만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평균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은 0.8%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날씨가 추울 때보다 따뜻할 때일수록 또 일산화탄소와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 수치가 높을수록 더 두드러져 이 경우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입원 위험은 최대 2.3%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물질이 신체나 뇌 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정신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통은 일반인 10명 중에 8명이 느끼는 통증입니다. 그만큼 가장 흔한 증상인데 경우에 따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두통은 대개 머리에 병이 없는데도 생깁니다. 일자성 두통인 경우인데 머리나 목을 둘러싼 근육 또는 뇌를 둘러싼 혈관이 수축해서 발생합니다.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대표적입니다. 2차성 두통은 질환에 의한 두통으로 뇌막염에 의한 염증이나 뇌종양에 의한 뇌압 상승으로 생깁니다. 방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데 대개 위험 신호가 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없던 두통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간간이 아팠지만 발열이 있다든가 어떤 마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력장애 이런 이제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망치로 맞은 듯 깨질 듯한 두통이 온 경우도 위험 신호로 보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 지주막과 출혈 가능성이 커서인데 사망률도 높고 기억력이나 실행 능력, 언어 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1, 2차성 통증은 아픈 정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욱신거리거나 무겁게 짓누르면 1차성 통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차성 두통은 오후에 주로 발생하고 2차성 두통은 새벽에 두드러집니다. 매일 한두 알 이상 진통제를 먹으면 약물 과용으로 만성 두통이 되기 쉽습니다. 치료도 어렵고 환자의 고통도 심해지는 만큼 일주일에 한두 번 두통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횟수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진통제를 과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진통제 말고 다른 이제 치료약 그거를 드시기 시작하는 기준이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대개 두통은 스트레스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때문에 질환에 의한 두통이 아닌 1차성 두통의 경우는 스트레스 조절에 힘쓰고 규칙적인 수면과 커피나 술 섭취를 줄이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즉 RSV 감염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보건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 종사자 1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2명을 포함해 RSV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종사자는 역학조사 당시 검체를 채취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RSV 관련 증상은 없었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전주시 덕진구의 이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자가 발생하자 신생아와 산모 등 모두 42명을 귀가 조처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조리원을 폐쇄했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언뜻 상당히 거리가 먼 분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을 활용해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지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춘 땀복을 입더니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 한 남성. 남성은 이내 흥건해진 땀복 속 땀을 한 방울씩 정성스럽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 남성은 설치 예술가. 땀을 증발시켜 얻은 소금을 예술 작품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고 결과적으로는 소금이라는 변하지 않는 물질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호기심에서 시작된 예술적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만나 탄생한 작품도 있습니다. 흙으로 조형물을 빚고 내부에 360도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감추어진 공간이던 조형물 내부 공간과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어우러지며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상상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다면, 뭐 장치가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검고 긴 머리카락을 연상시키는 또 다른 작품. 태블릿 PC 화면을 가까이 하자 마치 길이 열리듯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캔버스에 모두 담을 수 없던 작가의 메시지는 증강현실이라는 기술과 만나 3차원 영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작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지향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저희가 또 배울 수가 있었고요. 조금은 엉뚱하게, 때로는 신비하게 표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현대예술. 머릿속에 머물던 작가의 예술혼이 첨단 과학기술을 만나 작품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정부가 소행성 충돌 등 전 지구적인 우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우주기구 회의에 참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56차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과학기술소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의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충돌 대응 방안 등 우주기술에 대한 12개 주요 정책 의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일손 구하기인데요. 이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 농사일을 하는 드론과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쯤에는 드론과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농사일을 대신하는 시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이 딸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오갑니다. 이 드론의 역할은 원래 꿀벌이하는 꽃수정 작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드론을 사용해봤더니 수정률은 30%, 생산량은 2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드론을 도입하려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벌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수정을 해줌으로 해서 수정이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 기형과율이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 드론이 700여 대 넘게 보급되면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논과 밭에 파종하고 농약을 뿌리는 단순 작업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역할까지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드론 하나면 농민 셋이서 5시간 할 일을 10분 만에 할 수 있어 농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드론에 이어 농사용 로봇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자유롭게 오가며 과일 생육 상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은 물론 모양과 색을 인식해 잘 익은 것만 찾아 수확해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최근 개발됐습니다. 작업이 까다로워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과일, 채소류, 모종 생산 현장에서도 최근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이제 상용화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방제라든지 또는 운반에 이르기까지 제초 작업도 또 이런 로봇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체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조만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오는 2030년에는 드론과 로봇이 씨를 뿌리고 방제를 하고 열매까지 수확하는 전 농업 공정을 사람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요즘까지 추운 날 솔로인 분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실 텐데요. 마냥 소개팅만 기다리기보다 직접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소개팅 앱부터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연애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늘 시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IT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연애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